A Chinese woman attempts to eat pizza with a pair of chopsticks. 중국 피자 광고인가? While a male voiceover gives her directions. This clip posted on Dolce & Gabbana's social media can spark fury in China. With accusations of racism and cultural ignorance. 네, 클레어 잘 고른 뉴스 오늘은 이태리의 패션 브랜드,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에서 중국 상해 패션쇼를 위해 만든 광고, 바이럴 광고, 결국은 돌체앤가바나를 피눈물 흘리며 집에 돌아가게 한 그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어의 잘 고른 영어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의 잘 고른 영어 뉴스 클레어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체앤가바나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네. 앞에 보신 그 광고 영상 때문에 중국에서는 돌체앤가바나 더 이상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델이 돌체앤가바나 예쁜 드레스를 입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힘들게 피자를 먹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돌체앤가바나에서 만든 상해 패션쇼 헌정 영상이었대요. 그 광고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패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과연 젓가락을 쓰는 게 패션 광고랑 무슨 의미 있는지, 그게 중국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컨셉으로 보였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 자체도 레이시즘, 네, 인종차별이다, 아시아인에 대한 뭐 중국인에 대한 경멸이다 라는 비판이 엄청 거셌지만, 그 영상을 본 인스타그램의 패션 셀럽이 가바나라는 수석 디자이너이자 이 파운더 브랜드의 책임자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DM으로. 너 지금 이거 왜 만든 거냐? 중국에서 이거 보면 난리 난다. 그랬더니 이 가바나가 엄청 그 안 좋은 말들을 많이 쓴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그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푹 또 보이시죠? 중국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고, 뭐 우리가 포크랑 숟가락 쓰는 거랑 젓가락 넣는 게 뭐가 다르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모든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돌체앤가바나가 다 내려졌어요. 거의 5,000개가 넘는 상품들 다 없어지고, 중국 본토에서는 지금 돌체앤가바나를 온라인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상해 패션쇼도 당연히 취소가 되고, 중국의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 불매운동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단순한 뭐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뭐 중국 문화에 대한 무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돌체와 가바나 씨가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영상을 막 띄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지금 그 두 분이 얼마나 슬픈 얼굴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오로지 중국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국의 돈을 사랑하겠지. 아주 네, 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 사과하는 영상마저도. 사실 근데 이 명품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되게 목맬 수밖에 없는 게, 자그마치 중국에서 쓰는 명품 매출액이 120조랍니다. 전체 명품 매출액이 300조쯤 되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중국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시장일 수밖에 없죠. Are luxury companies having problems engaging how they play the Chinese market? 네. 제가 그래서 이번 뉴스는 블룸버그에서 골랐습니다. 방금 이 호스트인 MC 남자분이 얘기한 것 중에 키포인트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그 중국에 뛰어드는 명품 회사들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시장인데 비해서 이 명품 회사들, 소위 대부분 다 이제 서구 웨스턴 쪽이잖아요. 이탈리아 회사, 프랑스 회사,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마케팅을 할 때는 실제 지금 현재 중국 구매자들, 중국 소비자들의 수준을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engaging in Chinese market, 중국 시장에 연관돼서 할 때는 문제를 계속 같은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What we're seeing is a huge shift as Chinese consumers start to demand to be included in their marketing. 네, 여기 이 특파원, 프랑스 특파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중국의 소비자들의 가장 큰 shift, 전환은 뭐냐면, 예전에는 명품 회사들이 그냥
이렇게 뿌리는 대로 그냥 그들이 그냥 주는 대로만 받아서 광고를 보고 소비를 했다고 하면은 상품도 그렇지만 이 구매력이 곧 파워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그 명품 회사들이 광고를 쓸 때 중국 배우들, 중국 모델들 더 많이 써라. 중국을 좀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this is also shown to be tricky area. tricky.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영역이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디오 같은 경우도 안젤라 베이비라는 모델을 스폭스퍼슨, 대변인으로 모델 홍보 대사로 썼어요. 그랬는데 중국 소비자들 반응이 어땠냐면 미국 본토의 크리스천 디오 모델은 제니퍼 로렌스 같은 A리스트, A급 모델 영화배우를 쓰면서 우리는 안젤라 베이비냐. 근데 안젤라 베이비는 또 중국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이제 막 멈칫멈칫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또 광고, 백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 홍보 영상도 조명이 이상하다, 너무 싸구려 같이 보인다. Which Chinese customer said they thought was cheap and tacky. 아주 cheap and tacky. Cheap and tacky, T-A-C-K-Y. 여러분, cheap은 많이 아시는데 tacky는 잘 못 들어보셨죠? tacky가 이런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중국이 사실 짝퉁을 많이 만든 걸 유명하잖아요. 근데 중국 그 소비자들은 정작 자기들이 구매하는 상품은 당연히 짝퉁스러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저거 그 시체 말로 짭이라고 하잖아요. 저거 짭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할 때 cheap and tacky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T-A-C-K-Y. 오늘의 표현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여러분, 클레어의 잘 고른 뉴스. 오늘은 DNG, 돌첸가바나의 중국 광고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고른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는 서구, 웨스턴에서 보는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크게는 아시안에 대한 이미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문제가 됐던 광고에서 이 젓가락, 5000년이 넘었다고도 생각하는 이 젓가락이 젓가락 쓰는 게 굉장히 약간 비하돼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똑똑한 게 젓가락을 어릴 때부터 써서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엘레강트한 포즈가 왜 그렇게 비하돼서 나와야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돌첸가바나에서 막 거의 힘들게 사과 영상을 막 올렸는데 중국 소비자들 댓글들이 다 그랬거든요. 중국의 돈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한 태도를 보여라. 근데 그게 결국 같은 젓가락을 쓰는 문화권의 사람으로서 진짜 그런 명품 회사들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동양을 바라본 인식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조금 더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클레어의 잘 고른 뉴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여전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Stay tuned! 네, 여러분, 오늘 뉴스에서 다뤘던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돌첸가바나가 그거를 생각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광고를 만들다 보니 실수를 한 건지 여러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뉴스가 또 아시아 전체에 대한 어떤 편견을 보여주고도 있잖아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와글와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더 많이 찾아보고 싶은 그런 뉴스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또 멋진 기획 기사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제보를 남겨주세요.